또 뒤를 돌아볼 만큼 그녀의 생얼은 부럽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다. 화장실 메이크업을 잘 안 하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진 피부 좋은 상태에서 찍어서 그렇지 어떤 날은 저도 잠 못 자고 그런 날은 뾰루지 날 때도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보신 사진들은 제가 얼굴 상태가 좋을 때 찍은 사진들이 많죠. 쇼핑하기 전 쇼윈도부터 꼼꼼히 챙겨보는 윈도우 쇼핑 마니아 송혜교. 그러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소품과 어울리는지 깐깐하게 따져본다는 그녀. 그 덕분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일명 송혜교 스타일 따라잡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스타일리스트는 그녀의 스타일에 몇 점을 줄까? 요즘에 만난 혜교 씨는 정말로 너무 기소하는 게 뛰어나서 제가 평상시에 옷을 입고 나오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 정말 저 옷을 저렇게 너무 예쁘게 입었다. 그냥 일반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스타일링을 하는 옷보다도 평상시에 본인이 스타일링을 하는 옷이 더 예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라든가 샤넬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부르는 럭셔리 브랜드만 사지 마시고 도시 같은 경우 아주 노을한 그런 노스탈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루이섬을 이곳저곳 구경하다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벨기에 음식점 레옹드 브리셸. 1893년에 문을 연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져 있는 레스토랑이다. 특히 이곳에선 냄비채 나오는 홍합 요리가 유명하다. 송혜교는 일행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맛의 세계에 빠져 있다. 일행과 함께 점심을 즐겁게 먹은 그녀. 다소 기운을 차린 모습이다. 카메라에 친숙해진 그녀가 자신의 평소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혜교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가공된 아름다움을 집어넣으려고 하겠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정말 자기의 그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한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송혜교답다는 스타일리스트의 말처럼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줄 아는 그녀. 솔직하고 당당한 27살 송혜교의 진정한 매력이다.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샵을 발견한 그녀. 자신의 홈피에 남길 사진을 직접 찍는 모습도 보여준다. 진짜 걸으는 거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살 뺀다고 하래요. 다이어트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저녁에 살찌는 거 안 먹으려고 하고 그대로 기면 삼시세끼만 챙겨 먹고 군것질 안 하고. 제가 원래 군것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자나 뭐 이런 초콜릿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 잘 챙겨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송혜교 일행이 도착한 곳은 앵발리드 근처에 있는 로댕 박물관. 신의 손을 가진 조각가라 칭송받는 로댕의 개인 소장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로댕의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작품에 깃든 로댕의 정신을 이해라도 하려는 걸까?
로댕이 남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로서 송혜교도 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연기자로 남을 수 있을지 고민에 잠긴 모습이다.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오늘 인터뷰에서는 뭐 결혼하면 안 할 것이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기할래요 이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일단 하는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날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여자로서 배우로서 결혼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그녀의 팬들은 그 시기가 조금 천천히 왔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여행은 지친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다.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선물과도 같다. 오랜 시간 걸은 탓에 다소 피곤해 보이는 그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파리지엔느들. 왠지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은 외로워 보인다. 일단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늦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한테 좋은 짝이 생긴다면 서른, 서른 하나에는 꼭 가고 싶어요. 그때 사랑하는 남자,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 그때는 꼭 가고 싶어요. 일요일의 여유를 채 느끼기도 전에 패션의 도시 파리에 저녁이 찾아왔다. 어스름해져가는 저녁시간, 사람들은 약속 장소를 잡고 어디론가 분주히 걸음을 재촉한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기 현재 사시는 분이 여행의 재미 중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순 없다. 특히 파리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처럼 드레스 차림으로 이름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녀. 오늘 하루 구경했던 곳들을 떠올리며 일행과 얘기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어느덧 파리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갔다.